창원 팔용터널 개통으로 양덕광장 교차로는 창원에서 가장 복잡하고 붐비는 곳이 됐습니다. 일부 진출입로 폐쇄 대신 신호체계를 손질했는데 그 효과는 좀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첫 소식 장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창원시 양덕광장 교차로입니다. 6개 도로가 교차하는 복잡한 구조입니다. 팔용터널 개통으로 교통 대란이 예상되자 일부 도로에선 진출입을 통제했거나 폐쇄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하지만 야구 시즌이 시작됐는데도 예상 교통량에 못 미치자 계획을 바꿨습니다. 우선 팔용터널 출구에서 좌회전을 허용했습니다. 공양로와 양덕로 방면으로도 동시에 좌회전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주민 편의를 위해 불필요한 규제를 최소화하기 위해서입니다. 봉암공단 근로자들과 양덕동 주민들은 운동장 사거리와 어린이교육 교차로까지 되돌아오는 불편이 사라진 겁니다. 그때는 직진했다가 좌회전 봤는데 지금은 거꾸로 좌회전 되니까 시간도 단축되고 열 깎고 좋죠. 약간 몇분 정도? 한 5분 정도? 6지6현시, 즉 6개 진출입도로, 6개 교통신호 체계를 5지5현시로 바꾸려는 계획은 보류됐습니다. 양덕동과 봉암동 주민들의 반발이 크기 때문입니다. 창원시와 경찰은 본격적인 야구 시즌과 유니시티 입주까지 교통량을 지켜본 뒤 양덕광장 교차로에 대한 교통신호 체계를 다시 세우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장영입니다.